반갑습니다. 제가 비디오 고월입니다. 하지메마시테. 예, 아이아리가도고자이마스. 저는 세계에 그 연주 활동하면서 만난 사람마다 반드시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히데오 코보리 씨는 일본 어디 출신이십니까? 라고 합니다. 저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났고요. 지금 교토에 살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히데오 코보리 씨는 피아노를 몇 살 때부터 시작하시나요? 예, 피아노는 4살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정말 음악을 좋아하는 분이셨고요.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번째는 히데오 코보리 씨는 결혼하셨나요? 예. 처음에 만난 사람, 그 콘서트 끝나고 바깥에서 CD 사인회 하는데 처음에 인사하는데 갑자기 결혼했느냐라는 깜짝 놀랐고 네 했습니다. 예, 이번 와이프하고 같이 왔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그 연주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만 첫 번째 곡은 마하라는 사람의 연주 피아노 음악으로 들어주셨습니다. 마하는 신앙 갖고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뭐 설명 안 하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세상에서는 온 세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명곡이라는 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타일의 음악을 좋아하신가요? 클래식, 피아노,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합창 아니면 마이클 잭슨이라 이런 거 많이 유행가도 있습니다만 물론 모든 음악 하나하나에 그 작자의 그 마음이 담아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라면 그 시대의 역사적 배경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저 히데오 코보리라는 한 크리스천의 신앙 고백을 담은 음악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가 감동받고 작곡한 곡 How Great라는 곡으로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오리지널 작품 How Great이었습니다. 저는 연주 활동하면서 매일매일 읽고 고백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말씀, 시편 34절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술에 계속하리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다윗은 매일 때가 좋든 환경이 좋든 안 좋든 수금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제일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이 다윗같이 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주어진 은혜, 가득하는 감사, 그리고 사랑의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찬양입니다.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심을, 이 세상에 어느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는 영광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이죠. 자, 찬양하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뻐해서 더 튀어다니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담은 저희 오리지널 곡 두 곡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까? 환희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는 곡을 두 곡 이어서 들어주세요.
아, 저는 프랑스에서 7년 동안 유학했었습니다. 1994년도부터 2001년까지 정말 멋진 교수 아래서 이때서 공부했었습니다. 파리에 가면서도 한국에서 왔던 유학생, 또 파리에는 한인교회하고는 교제가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에게 있어서도 많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에 가면 패션, 음악, 모든 예술가 멋집니다. 저는 프랑스 작곡가가 지금이야 제일 좋아하는 작곡가가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면 같이 오라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못 왔네요. 아니, 올 수 없지요. 19세기 작곡가, 20세기 초반의 작곡가였습니다. 예, 그 대신 제가 오늘 피아노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클로드 드뷔시. 드뷔시는 정말 현대 음악의 파이오니아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재즈 음악까지의 많은 영향을 준 드뷔시의 음악. 자기가 봤던 거, 듣던 거, 느낀 거 모든 음악의 작곡 기술에 다르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느낀 대로 음악으로 표현해 버렸습니다. 자, 드뷔시는 어떻게 이 세상에는 아름다운 것을 음악으로 표현했을까? 드뷔시의 피아노 곡 중에 제일 유명한 월광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Thank you.
저는 일본과 한국 사이에서 문화 사역, 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면서 아니 하나님의 사랑의 다리가 되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다 소개해 주셨지만 제가 대학교 때 학생 선교팀하고 만나게 되어서 한국말 독학으로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하고 그 후에는 그 친구를 찾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처음에 한국으로 입국한 날은 1993년 3월 1일이었습니다. 참 특이한 날이죠. 당시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시내에 가더니 친구 차에 타면서 아우 은행 가는 거 까먹었다. 자 어디쯤 가까이 은행 있냐? 저기 돈 환전해야 되고요. 아 저 오늘 저 신날이라서 은행 다 문 닫고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럼 내일 가야 되네.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특별한 일이네. 예. 막 이래저래 친구하고 며칠 같이 지나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어떤 일을 했는지 점점 동일 어디죠? 기념관 거기에서 그 구경하고 여러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 그 학생 팀을 통해서 우리 같은 일본 사람 정말 눈물 흘러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 교회에서 일본 교회에서 절절한 하나님을 향하는 섬기는 모습, 그리고 우리 일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친구 가족들도 히데오 코버시 당신의 나라 일본을 정말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다. 과거에 여러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야 당신의 나라 일본을 사랑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 이 한국 사람들과 평생 저기 손을 같이 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느낌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2000년도에 시작하면 일본은 한국의 드라마 영화와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한류 붐을 하는 겨울의 연가에서 시작했잖아요. 지금도 계속 새로 드라마가 들어옵니다. 일본 사람들 한국의 문화가 많이 좋아한다고요.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요. 더 한국 사람들도 일본으로 여행하는 거, 일본 문화를 좀 교류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한류 붐이라는 사회 현상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붐, 유행은 유행이죠.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라면 언젠가 식어갈 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한국 사람은 유행, 붐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한국은 저희 라이프 삶입니다. 음악의 고향이 프랑스였다면 저희 신앙의 고향은 한국입니다. 한국의 주님 앞에 만난 가족들에게 받은 영향, 그리고 오늘날에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음 곡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뿜 안에서 안기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자기 기도를 담은 Bless You, 축복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아,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일본에서 음대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가을에 어느 날 저는 오토바이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크게 다쳤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더니 그 의사의 말은 골절을 한다고, 골절. 그러나 보통의 골절이 아니라 손목을 해버렸습니다. 손목에 관절의 역할을 하는 그 작은 뼈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부분은 다친 사람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라. 고보리 씨는 피아노를 배우고 있지요. 불쌍하지만 버기 하셔야 될 것 같다고. 그것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운동까지 영향이 있을 것이다고 하는 진단 결과였습니다. 저는 당시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서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적을 믿고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는 손을 보고 이 현실을 그대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몇 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읽었던 성경, 그날의 저녁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서 14장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폈습니다. 갑자기 이 말씀, 1절에서 이런 말씀 들어왔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더 나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더 계속해서 읽었는데 나는 너에게 내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 것과 똑같지 아니하리라고. 이 말씀 보고 무언가 듣기 좋은 성경 이런 책에서 나오는 그 글에서 오는 좋은 말씀이라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직접 히데오 고보리에게 말씀하신 큰 충격을 등 뒤에서 느낀 것을 지금도 생각납니다. 아, 오늘도 움직이지 않는 손, 회복의 가능성 없는 손인데 하나님, 뭔가 큰 일을 하시는 것 같든 아니, 지금 이때가 온다고 잘 되겠지라는 애매한 신앙에서 지금 이때라고 하는 확신으로 바꿔졌습니다. 크리스마스 행사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12월 31일 제일 바쁜 날인데 의사가 전화 왔고요. 히데오 고보리 씨는 병원 직무 시간 있으시면 오라 봐준다고 바로 갔습니다. 그날 뼈 상태가 안 좋다며 수술을 한다고요. 그리고 그 렌토겐 사진 찍었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적이라는 일이 있나? 히데오 고보리스는 몇 살이야? 좀 젊어서 그랬나? 무슨 말인지? 예, 완전히 부서졌던 작은 피나츠같이 생긴 작은 뼈가 아무것도 없었던 것 같이 붙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거였어요. 예, 그리고 제가 돌이 허비를 신약하고 회복했습니다. 저는 이 기적,
이 치유를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선은 이제 내 것이 아니요. 지금까지는 자기 명예를 위해 열심히 피아노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선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선으로서 내 평생 바칩니다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음악대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다녔던 피아노 전공 학생 졸업 연주회를 마치고 좋은 평가를 받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까지 유학할 길까지 열렸지 않습니까? 7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다시 일본에 들어왔는데 음악에서 일하는 게 어려운 시절인데 하나님은 길을 하루하루 날마다 열려주셨습니다. 1년에 몇십 번, 80 번, 100번 공사투가 요청이 옵니다. 더 시리를 한국, 일본에서 뭐 많이 내서 일본 살면서도 한국에 1년에 4번, 5번 초청 연주 갑니다. 미국에도 오잖아요. 오늘 가나안 교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도 보통 그냥 인연이 압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만남이 있다는 것을 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다시 피아노 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라는 건 그건 그냥 막 종교 어디든 다른 이상한 종교하는 사람 종교를 뭐 믿고 있는 사람들도 하시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하고 싶은 말은 제가 믿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히데오 코보리라는 작은 남자의 작은 표의 아픔까지 알고 계셨는 하나님. 저희 히데오 코보리라는 남자의 이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직접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려고 이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다고요. 저는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피아노라는 악기를 통해서 그냥 퍼포먼스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피아노의 찬양을 돌리는 것은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저희 사역입니다. 세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에게 있어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일 일하시고 더 불만도 계시고 참 복잡한 날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가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멀리 그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안에 이제 있습니다. 잘 받으시고 마지막 곡이 됩니다. 제가 작곡한 인트로덕션 저희 음악 스타일 다 포함해 있는 것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Amazing Grace 이 두 곡을 오리지널 곡으로서 이어서 하고 프로그램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여러분 따뜻한 분위기 안에서 연주하게 돼서 정말 저 행복합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한 곡도 제가 5년, 6년 전에 작곡하고 CD가 됐던 그 음악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작년 3월 11일 날 동일본 지역에서 지진, 쓰나미, 원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정말 우리 일본 국민들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그 피해지 후쿠시마에서 공연했습니다. 정말 집, 자기 재산, 자기 가족을 뭐 없어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꿈이라도 저 평범한 그 날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우는 남자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말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힘냅시다. 동북 각 지역에서 오는 그 격려의 말도 지금이야 매일매일 듣는 말이라서 사람들의 마음까지 닿지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미소가 들어온지 그 동네에 있는 정말 활기가 있는 그 동네가 다시 그 날이 오는 것을 또 소망하고 이 곡을 쳤습니다. 피해지에서 재난받는 사람들에게 가슴을 잡아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옆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원전에서 5km 차로 5분밖에 안 가는 그 큰 교회인데 목사님의 말씀 들었으니까 인간이라면 잃어버린 것을 손실한 것을 하나하나 셀 텐데 우리 믿는 사람은 재난 가운데서 받은 은혜를 셉시다고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곡은 저희 작품 그 피해지의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 곡입니다. 꿈속의 사고리를 들어보십시오.